페이지 개발인 허가 제한 파트. 이 파트에서 1번을 좀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됩니다. 대상적 및 제한기간. 이 파트에다 중요해가지고 1번 내용을 자기 것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문제 나옵니다. 1번에서. 1번. 자, 이 아까 우리가 개발인 허가를 공부했는데요. 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뭐, 저기서 이렇게 개발행위를 하게 됐다? 개발행위. 여기서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이 저기에 소유한 것들을 망가뜨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하고, 미리 행정청에서 보전조치를 취하겠다. 라는 책이 있다면, 야, 여기서는 당분간 이거 허가 받아갈 수 없어. 라고 제안해서 딱 고시를 해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장소에서는 당분간 행정청에서 보존 조치를 취할 때 방해를 줘서는 안 되니까 허가를 못 받게 되는데 그 기간은 바로 최장 3년까지 허가 못 받게 막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일정한 장소의 경우는 여기서 우리가 개발에 허가 받아서 막 개발을 한다. 이렇게 개발을 한다. 그러면 이쪽에 도로 설치하고 계획적으로 도로를 좀 설치해야 되겠고 또 공원도 만들어야겠다. 또 상하수도 땅속에 딱 맞는다. 뭐 학교 같은 맞는다. 그럴 때 우리의 사적 개발에 의해서 이런 기반설 설치공사 할때 방해를 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럴 때는 미안하지만 이거 당분간 사적인 개발의 허가를 못 받는다. 딱 해놓고 딱 묶어놓은 다음에 여기서 행정청에서 미리 계획적으로 기반설 착착 설치해 제공해 나갈 수 있는 장소가 있겠다 싶으면 그런 기반설 설치할 때는 하루아침에 다할수 없거든요. 땅 수용하고 또 밀고 해야 되죠. 그래서 원칙은 3년 동안 허가 못 받아 하되 아참염 일에 하나여 2년 더 연장해가지고 최장 5년까지 허가를 받아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측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개발의 허가를 제한한다라고 할때 제한권자가 누구냐, 법적으로. 누가 이걸 제한할 수 있냐? 권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땅에다 누가 이거 허가 못 받아 따 막을 수 있냐? 이거죠, 법적으로. 그걸 개발행 허가 제한권이라는데, 바로 이 국토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에 있는 땅에 있던 시도사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시군에 있는 땅에서는 시장과 군수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들을 개발행 허가 제한권이라 그줄 거예요. 1번에 줄거 봐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시장소에다 줄 것이고 제한권자 이렇게 딱 써요. 제한권자. 개발행 허가 제한권자. 이때 제한을 하게 될때 제한권자가요. 보세요. 여러분 땅에 여기 있는데 야, 너네들 허가 받지 마. 못 받아간다. 딱 막을 때게 그냥 막으면 되겠어? 아니면 절차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네들 또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이네 국토교통부 갑이 지금 해먹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땅 여기 있는데 여땅 있는데 감정적으로 야너 허가 못 받는다. 너 허가 못 받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어. 그래서 권한 남용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네들 권한을 심의하는 기구가 있어요. 그걸 도시위원회라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의 심의 꼭 걸쳐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중앙도시하고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권한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시도청 시군에 두고 있는 것을 지방도시인데 이 지방도시의 중앙도시의 심의는 반드시 걸쳐서 제한 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심의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하셔요. 심의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국토교통부장은 저 세종시에 근무하고 계신데요. 이 세종시에 근무하고 이분이 저 진도니 거제도니 이런 데 제안할 때에 현지를 잘 알겠어. 현지를 잘 알고 계시면 따로 있겠어. 따로 있겠죠. 그쪽에 군수님이라든가 시장에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 네가 가나온 지역 넘잖아. 그래서 현지 잘 모르잖아. 너는 제안할 때 심의 걸치는데 심의 걸치기 전에 미리 그 지역의 현안을 잘 알고 있는 시면 시장, 군이면 군수한테 미리 의견 듣고
심 걸쳐서 정오시를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 내용이 바로 나올 겁니다. 저 밑에 봐보세요. 제한 절차에서 2번, 제한 절차에서 1번, 심의 찾아요. 심의 꼭 걸쳐야 된다 할 때 심의, 제한 절차 찾았나요? 심의 따 체크하고 필수적 이렇게 써놔요. 필수. 2번, 의견층이 나와있죠.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자 한 자가 국토교통부장 시도사일 때는 중앙도시 내 지방도시 내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미리 그 지역의 시장수 의견을 꼭 들어라 이렇게 돼 있죠. 그거 받으십시오. 시도사도 마찬가지예요. 시도사도 자기 관할지 너무 부르니까 시장수 의견 먼저 듣고 심의 거쳐서 제한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중요한 것은 저 위에 있어. 1번. 1번 보면 1번이 정말 중요한데 이때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5개 있어요. 5개. 5개가 크게 보면 이거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박스 안에 1번과 2번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 3, 4, 5가 있습니다. 이게 짝지가 잘 되어 있어요. 박스 안에 1번, 2번 묶어가지고 이렇게 써놔요. 최장 3년 이렇게 쓰고 3, 4, 5를 묶어서 최장 5년 이렇게 써놔요. 원칙 1회 하나여 3년, 1회 하나 2년 연장해서 말이죠. 5년이 된단 말입니다. 이걸 잘 짝지어서 알아주면 시험 공부에 어마어마 중요해. 알겠죠? 자, 1번과 2번 봐봐. 1번과 2번, 1번을 보면 녹지적에 여기 전 국토가 이렇게 생겼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 국토라 합시다. 도시 지역이 있고 관리지역이 있고 농림지역, 자연보존이 있으며, 도시역은 다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역으로 세분되어 있고요. 관리지역은요, 도시역 근교는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근처는 생산관리지역, 자연보존지역 근처는 보호정관리지역이라고 했죠. 자, 우리 도시민들은 말입니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에서 밀집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도시민들. 우리 도시민하고 밀집해 가까이 있는 땅이 녹지역이요,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녹지역에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바로 소중한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다. 이거 수목이라거든. 수목이 집단으로 잘 자라고 있으면 이거 보존해야 되겠지. 여기도 마찬가지 보존. 조수료, 산짐승, 새 이런 것들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다. 조수료가 집단 서식지에 있다. 그러면 그네들도 잘 보존해서 우리하고 같이 생겨나도록 해야 되겠죠. 생태가 파괴된처럼. 그리고 여기에 쓸만한 농지가 있다. 이거 우량농이라고 그래요. 우량농지. 이런 바로 녹지라든가 계획과적 내에 녹계지라 합시다. 이 지역에 수목 있다. 수목이 잘 자라고 있는 지역 있다. 조수와 집단 서식하고 있는 지역 있다. 쓸만한 농지, 우량농지 체크해요.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이걸 좀 보존 조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럴 필요가 있을 때도 바로 여기다 개발의 허가 당분간 못 받는다라고 딱 참고시할 수 있을게. 이때는 최장 몇년 동안만 지날 수 있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몇 년? 3년. 제한 기한 연장 못 한다 이거 아셔요? 그래, 녹계적의 수목, 조수, 우량도가 있어서 보장할 필요가 있다든가, 또그 지역이 어느 지역에 됐든 불문하고 이렇게 개발의 허가 내려가지고 개발행위를 여기서 한다. 여기 따다당, 따다당 한다. 그러면 주변에 그 경관, 미관, 환경, 문화재, 이 두자, 두자, 세자지만요, 이게 어마어마 소중한 거예요. 문화재, 경관미가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개발을 통해서 훼손시키는 뭐 오늘이라도 포크를 딱 쳐보면 다 붕괴되어버리죠. 훼손되어버리죠. 망가지죠. 오염되죠. 이건 순간적으로 날리는 건 순간이에요, 순간. 근데 이게 문화재가 되고 그럴 때 하루아침에 형성되어 문화재가 그냥 문화재가 될때 하루아침 문화재를 붙여줘야 아니면 수십 년, 수백 년 돼야 돼요. 그래,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목포에 있는 뭐 문화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십 년이 흘러야 문화재란 말을 붙여서 여기에 갇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개발 통해서 아파트 때려진다고 해서 딱 파괴하는 거, 하루아침 파괴할 수 있어. 그런 문화재가 다 사라지면은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개발 허가 못 받아 한다라고 막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이렇게. 오케이? 그래, 이때 개발 행위나 주변의 경감이가 환경, 문화재 손상, 오염 우려가 있다. 그때 이런 것들을 보존 조치해야 되니까 당분간 여기서 허가 못 받아 한다. 라고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경우도 보존 조치를 취할 때에 행정청에서 3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기한 연장 못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두 가지 경우는 최장 3년이다 이걸 짝짓기 살아주시고, 제한기한 더 이상 연장 못한다 이것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과를 수립하고 있는 지역. 주로 이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가액은 신도시를 만드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세종시를 하나 만든다 그러면
그 도시에 대한 미래 청산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본기 만들어지고 그 미래상을 현재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도시 공간이 만들어지거든. 이 도시를 만들 때에 다 밀어가지고 기반 설치할 때 하루아침 만들 수 있나요? 수년이 걸리나요? 수년이 걸리죠. 그래서 일단 바로 1차로 3년 동안 개발 허가 못 받겠다 하고 나서 체계적으로 기반시설 만들어 갑니다. 여의치 않다 그러면 이래에 2년 더 연장해서 합의해서 5년간 묶을 수 있어요. 그런 지역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지구단위급으로 지정된 지역. 여기가 지구단위급으로 지정된 지역이면 3년에 지구단위 만들어서 기반시설 배치규모 정하고 건축물 용도 정해서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조성하겠다는 땅이거든요. 그 지역의 기반시설 그 만들 때에 역시 3년에 만들 수도 있겠지만 아차면 또 연장될 수 있어. 그래서 이래 한 2년에서 5년 동안 허가 못 받았다 막아놓고 최근으로 기반시설 만들어 가겠다 이겁니다. 이따 공부하게 될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땅 여기다 그러면 여기도요 행정청에서 기반시설 7가지를 체계로 구축해서 만들어 놓겠다라는 땅으로 지정됩니다. 도로, 공원, 녹지, 뭐 초, 중, 고,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이런 것들 기반시설 설치하게 만들어서 체계로 깔아주겠다는 취지에서 이걸 지정하는데요. 그거 기반시설 만들 때 하루아침 만들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3년 동안 제한하되 아참 2년 더 연장 합에서 5년 동안 제한할 수 있다는 것. 이때 최장 개발형 허가를 제한할 때 5년까지 묶을 수 있는 장소를 기획함에 있어서는 도도지기 이렇게 체크해요. 급할 때는 도지기 해놓고 도지기 하면 다 걸려버려. 도지기 체크해. 머리자 따서 도지기 도지기 3, 4, 5를 묶어서 최장 5년 이렇게 쓰나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여기에서 꼭 문제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문제 나오는 것은 점수 주는 겁니다. 점수 주는 거죠. 토지기 몇 년이다고요? 5년. 어떻게 해서 5년이냐? 1회 3년 제한하고 1회 2년 더 제한기한 연장해서 합 5년이다. 이렇게 딱 이해하고 암기. 토지기 5년. 그리고 위에 있는 두 가지는 3년. 기간 더 연장 못해. 딱 하고. 이때 여기 아까 최초로 여기다 개발의 허가 제한책이다라고 딱 고시할 때는 심의를 꼭 거쳐라고 그랬잖아. 아까 심의. 심의 반드시 거쳐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까 이 도지기에 대하여 1차적으로 3년 동안 개발의 허가를 제한했습니다.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1회 안에서 2년 더 연장해서 묶어놓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 기간만 연장하고자 할 때는 심의는 필요 없다.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아시겠죠? 아실 걸로 믿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금방 설명한 것은 박스에 있어. 박스에 있단 말. 박스 한번 봐봐요. 박스에 보면 다만 찾았나요? 다만 3부터 5까지 해당한 지역에 대해서 도지기죠. 도지기에 대해서는 중앙도시나 지방도시 힘을 거치지 않고 한 차례만 그 2년의 기간 동안 제한을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기간을 연장할 때는 심의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훌륭합니다. 넘어가시죠. 182페이지 182페이지 보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가 나오죠. 개발행위. 그리고 밑에 개발 밀도를 넘어가서 보시면은 기반시설 부담의 185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조금 전에 우리는 개발행위를 공부했습니다. 기반시설은 지난주에 했습니다. 뜻. 개발행위가 뭐가 있느냐? 개발행위 하면 조금 전에 했죠? 대표로 건공, 토토토물. 이게 떠올라야 돼요. 이 개발행위 6가지 있었는데요. 6가지 중 대표적인 개발행위 뭐냐?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온 친구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건공, 토토토물 중 뭐가 가장 먼저 나왔나요? 건이나 했죠. 그래서 개발행위 하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건축물 건축행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건축물로 건축이 있게 되면요, 개발행위가 있다. 무엇에게 이렇게 개발행위가 있게 되었다. 개발행위가 있게 되면 그 지역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냐? 그 지역에 도로, 기존의 도로가 있었다면 기존의 도로에는 차량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그렇죠. 이 개발행위가 있게 되면 무엇이 있게 개발행위 건축물 건축이 완성되면요. 결국 여기 누가 들어와서 이렇게 이용하겠습니까? 결국 사람이 들어와서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들어오다 보면 어때요? 승용차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겠지, 도로가에도. 오케이? 그다음에 이 땅속에 묻혀있는 수도 파이프, 수도관. 하수 파이프, 하수 시설, 하수도. 여기 만약 학교가 있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뭐 학교가 있다면, 학교의 학생 수는 증가할 것이고, 수도에 대한 수량은 증가할 것이고, 물어 사용량. 하수도의 하수 발생률 증가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이제 금방 언급했던 도로니, 수도니, 하수니, 학교니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 하는 것입니다. 건축물로 건축이 개발행위가 있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기반시설 문제도 함께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때 여기 보세요. 이 개발행위가 있게 되면 기반시설 문제가 발생한다. 그때 어느 지역은 개발행위가 있게 됨으로써 기반시설 설치를 더 이상 할수 없는 지역도 있어요. 개발행위가 있게 되면 그에 맞게 기반시설 딱딱 설치 정하면 되는데 설치가 곤란한 적도 있어요, 설치가. 주로 어떤 장소냐, 여기 봐보세요. 기개발지, 주로 시내. 시내는 기자가, 이미 기자거든? 이미 개발이 끝나버렸다. 시내가 모양새가 도로가 있다, 상하수 땅속에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있다. 그러면 도로 주변에 개발이 싹 끝나고 건물들이 촥촥 서 있죠? 건물도 촥촥 서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지역을 기개발지 시내라고 그래요. 그런 시내는요, 바로 개발인가 후속 주자로 들어와가지고 막 개발을 했다. 근데 그 지역의 인구수가 증가해서 아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도로에 차량이 증가해서 지체 현상이 일어난다. 수도에 대한 수량이 정전에 비해서 증가해서 수도 시설 부족이 예상된다. 여기 봐보세요. 하수도의 그 하수 발생에 증가해서 기존 하수 시설이 부족이 예상된다. 학생 수가 증가해서 학교의 수용량이 부족하게 예상된다. 이런 것들이 기반시설인데 기반시설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더 이상 설치가 곤란한 적이 있어. 시내. 그런 지역에다가 야, 이 지역에서는 후발 주자 너네들이 건축물 크게 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건축물 크기를 규제하겠다 해서 지정하는 구역에 있는데 그런 지역에다 지은 것을 뭐라고 하냐? 개발 밀도 관리라고 그래. 이걸 딱 정할 수 있어요. 개발 밀도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장소가 아직 미개발이었는데 거꾸로 이렇게 개발행위가 갑자기 막 일어난다. 그래서 그 지역을 계획적으로 기반시설 빨리 설치해 줄 필요가 있다. 미개발지 많은 지역, 그런 지역에다 정해 나갈 수 있는 구역을 기반시설 부담구라고 그래요. 그래, 이두 가지 구역은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지정해가지고 운영하고자 지정한다 해서 기반시설 연동지라 합니다, 학자들이. 기반시설 연동지. 그래, 기반시설 연동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구역이 있다. 개발 밀도 관리하고 기반시설 부담이 있는데, 개발 밀도는 주로 지정하게 된 장소거든요. 이미 개발된 시내이다. 그 지역은 이미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같은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 지역에다가 더 이상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기에 그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 건축할 때는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인구 유입을 억제 차단시켜서 기존의 기반시설인 도로, 수도, 하수설, 학교가 제 역할을 다 해 나가도록 지정을 해 나가는 구역을 개발 밀도라 하는데 개발 밀도가 지정되면 그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 건축할 때는
건축물 크기를 줄이게 하기 위해서 건폐용률을 강화 정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폐용률을 강화 정토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2페이지 의의를 한번 봐보세요. 의의를 보시면 개발 밀도가율이라는 그 의의는 꼭 알아두셔야 되겠다. 의의가 중요하다. 제가 6감을 줄까 봐요. 개발 밀도가율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나 할때 기반시설 다 줄까 봐요. 그때 기반시설 4개를 써봐요. 이따 나오지만 오른쪽 봐봐. 오른쪽 보면 박스 안에 그 기반시설 4개 볼 거예요. 오른쪽 박스 안에 도로 줄까 봐요. 수도 줄까 봐요. 하수도 학교 4개 줄까 봐요. 그것 보러 기반시라고 그래. 박스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박스 속에 동그란 1번 해보면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보이죠? 자, 여기다 줄 거. 그걸 생각하면 돼. 다시 엔트로 봐. 개발 밀도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런 기반시설 설치가 그 다음 줄 거예요. 곤란한 지역 그다 줄. 곤란한 지역.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그 지정되면 건폐가용률을 뭐 한다고요? 강화 중에. 강화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렇게 봐두시고 이런 개발 밀도는 어디다 지정하냐? 거기 나와있죠. 개발 밀도는 주거지역 줄 거.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추가로 개발하는 경우 기반시설 처리, 공급, 수용률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 지역에다가 더 이상 추가적인 기반시설가 곤란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정을 합니다. 어디다 지정하느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다만 지정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도 모셔서 그러면 누가 정하느냐? 지정권자 나와 있죠? 지정권자는 6명에다 줄 거예요. 특광, 특특, 시장수 줄 것이고 그네들은 어디다 지정하냐? 주거, 상업, 공업적에다 줄 거예요. 그 지역에다가 지정합니다. 다른 지역은 지정을 못합니다. 주거, 상업, 공업적. 그 지역의 개발 행위로 기반서 처리 능력, 공업 능력,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다. 무슨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냐? 개발 밀도가율이요. 2번 박스 안에 들어가서 개발 밀도가율은 바로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에 따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에 따라 묶어봐요.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을 묶어가지고 그 위에 범위 2말 나올 거예요. 가로 2번.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 그따 줄 거예요. 개발 밀도 지정 기준 그말 버릴 거예요. 그따 줄 거였다면 동그라미 기역부터 미음까지 묶어가지고 고려 하살표네요. 고려 하살표. 그래 개발 밀도 지정 기준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직 있다. 고려 하살표네라고. 자, 그걸 가지고 여러 번 출제했네요. 개발 밀도 지정 기준 적은 4개, 5개 있다. 1. 해당 지역의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이 현재 지는 지역. 2. 해당 지역의 도로율이 용도별 도로율의 20% 이상 미달되는 지역. 미달하는 지역. 향후 2년에 해당 지역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 시설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향후 2년에 해당 지역 하수 발생량이 하수 시설의 시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향후 2년에 해당 지역 학생 수가 학교 수용량 20% 이상 초과할 예상되는 이렇게 돼 있죠. 보니까 개발 밀도 지정 기준을 보니까 숫자는 다 20, 20, 2년, 2년 이렇게 나왔죠? 그래. 기억할 때 20, 20, 2년, 2년, 2년. 끝. 이렇게. 근데 5번, 미음 보면 20을 한번 시험에 나올 때 30을 나왔어. 그럼 틀리겠어요? 30이 아니라 20. 그리고 기억에다 줄까 봐요. 기억은 도로에다 또 합시고, 니은도 도로 찾아서 도로에다 또 합시고, 3번, 디귿은 수도에다 또 합시고, 니을은 하수 시설에 따라 합치고, 하수 시설. 미음은 학교 찾아서 학교 따라 합치. 학교. 핵심 찍어. 그래서 이것으로 기반시설이라고 그래. 기반시설. 뭐라 한다? 기반시설이? 이런 기반시설. 이런 기반시설이 문제가 될때 그것 다 지정하는 겁니다. 넘어가 보세요. 가로 3번 봅시다. 가로 3번 보시면, 자, 3번. 지정 절차 나와 있죠? 시민은 필수로 거쳐야 되는데 지정권자가 특광, 특특, 시장수가 있죠. 개발밀도가율 지정을 평가하려면 반드시 지방도시 시민을 거쳐야 한다. 줄 거예요. 지방도시권의 시민을 꼭 거쳐야 한다. 지방에 떠넘치고 시민이 떠나는. 그리고 가로 2번 고시하면 됩니다. 고시. 4번 받으세요. 이제 개발밀도가율 지정을 했다 그러면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밑에
건폐 용의를 강화 적용하며 밑에 줄 해당 영도 지역의 정도는 영종률의 최단도 50%까지 강화 적용한다 이거다. 50% 밑에다 강화 적용 이렇게 쓰네. 영종률에 따라 줄 것이고 50% 밑에다가 강화 적용 이렇게 쓰네. 강화. 자, 이와 같이 개발 밀도를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 개발 밀도를 이겨 이 개발 밀도는 주로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주거지라든가 아니면 상업지라든가 공업지에 따맞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 국토는 이렇게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 보존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인 땅은 법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용해라는 땅이니까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가지고 그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쫙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발 밀도가 이런 것은 여기에 따맞춰 할수 있어요. 여기에 따라 정할 수 없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 있는데 그 지역의 모양새가 말이죠. 나름대로 개발이 1차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개발이 쫙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도로도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그 지역에 필요한 양만큼. 땅속에 아까도 말씀드린 수도파이프와 하수도파이프 다 설치되어 있고요. 그 지역에 필요한 양의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도로 주변에는 바로 빌딩들이 다 세워져 있다 합시다. 빌딩. 여기도 똑같아. 이렇게 만들어졌다. 근데 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도로 있다 합시다. 여기 뒤에 가면 조금 후미지근 들어가면은 아직도 저층 건물이 있어요. 뭐 50층짜리 빌딩이라 합시다. 50층. 근데 뒤에 가면 아직도 저층 건물이 있어요. 저층.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이 지역에 1차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필요한 양의 기반시설 도로도 수도도 하수도 학교도 구축돼 있는데 후발 주자가 이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이거 사들여서 밀고 다시 큰 건물을 다시 건축한다 가정시설 건축하면 이 지역에 아까 변화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첫째, 인구수가 감소한다 증가한다. 인구가 이 지역에 증가하죠.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현상이 발생하죠. 도로의 승용차가 증가할 것이고, 그래서 차량이 증가해서 현재 지체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인구수가 증가하니까 남자와 여자가 입이 들고 들어가니까 아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학생 수는 증가할 것이고. 자칫하면 학교에 수용량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물로 사용량이 증가하겠지. 입이 증가했으니까. 그래서 수도에 대한 수혈량이 증가해서 기존의 수도 시설 용량을 초과해서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수 발생률이 증가해서 기존의 하수 시설이 있다면 그 시설 용량을 초과해서 용량 부족할 수 있어요. 용량이 부족하다. 그걸 바로 기반수 용량이 부족하다. 부족하면 설치를 해주면 되는데 이 지역에 설치를, 자, 기존의 기반수를 용량이 부족하다. 부족한 것들을 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경우수가 있어요.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부족한 만큼 새로 설치해 주는 문제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설치를 할 수가 없다면 이걸 규제하는 건 낫겠죠. 건축물을 크게 못 지게 하고 인구의 유입을 억제시키는 낫겠죠. 인구 증가율을 둔화시키고 감소시키는 낫겠죠. 이렇게 의료 법에서는요, 여보세요, 이걸 해결한 방법은 두 가지 경우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 설치를 해준다 합시다. 이 부족한 만큼 바로 그 기반을 충원해낸다면 도로가 부족하다. 그러면 도로 넓이를 넓혀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도로 넓이를 확충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체되는 형상을 막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도로 몇 미터 확장공사를 하게 되면요, 이 도로 주변에 이미 건축되어 있는 이 빌딩 다 철거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철거하게 되면 건물주한테 보상 줘야 될거 아니에요. 시에서는 가지고. 여기도 건물주한테 다 보상해야만 이거 철거 가능하죠.
도로 몇 미터를 설치 확장하고자 몇 미터를 더 설치한다. 그러하기 위해서 건물 다 부신다. 또 상하수도 파이프 다 걷어내가지고 다시 묻어가지고 만든다. 그러면 어때요? 바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겠죠. 사회적 비용 우리가 감수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보다도 그래서 이런 지역은 이렇게 편해요. 이렇게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된다. 기반시설 도로, 수도, 하수, 학교가 부족이 예상된다. 예상되는데 더 이상 이렇게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다. 이런 지역은 바로 새로의 기반시설 설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도 후발주자들을 규제해버리자. 후발주자. 여기 보세요. 후발주자들. 이렇게 건축물 원래 똑같이 50층짜리 빌딩을 세울 수 있는 땅이라도 이걸 못지게 막아버리자. 왜? 기반시설이 지금 부족하니까. 그래서 인구 증가율을 좀 둔화시키고 감소시켜서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 재기기능을 다 수행해 놔도록 하자. 그러하기 위해서 여기다 만약 개발 밀도 가격을 정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도록 하자? 바로 이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때 반드시 규모의 제한을 가하게 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도록 해버리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는 것은 이 구역을 정하기 전까지 이 건물 50층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였다 하더라도 이걸 그렇게 건축하지 못하도록 해버리자 이 말입니다. 특히 이 층층이 올리는 규모를 규제하는 용적률의 경우는 이 개발 밀도 가려고 지정 오시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그 용도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로 50%까지 강화되는 효과가 있도록 해버리자. 그 말은 이 개발 밀도가 지정하기 전까지 이 건물을 50층짜리로 질수 있는 대지였다 하더라도 개발 밀도가 지정 고시되면 그 이후부터는 25층 이하밖에 못 짓도록 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25층의 규모를 날리게 하는 효과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의 크기가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적어지겠죠? 절반 나라. 그러면 이 공간만 인구가 유입되니까 어때요? 인구 증가율은 둔화 감소되어서 바로 이 안에 있는 기반시설이 재기능을 다 수행해 나갈 수 있겠다 이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취한 것을 뭐라고 하냐? 개발 밀도가 된다.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봐봐요. 개발 밀도가 하려고 하면은 여기 보세요. 개발 밀도가 하려고 할때 미리 무슨 미리냐 이것 좀 아셔야 되겠어요. 미리 무슨 미리냐? 빽빽한 미래. 그래 이렇게 개발행위가 빽빽하게 들어서는 정도를 관리하겠다. 관리라는 것은 규제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규제하게 수치하는 구역이 개발 밀도화이다. 개발 밀도가 지금 고시되면 자동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때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률은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강화. 강화의 반대말이 뭘까? 완화. 그래서 그 아까 의의를 봤습니다만은 의의를 다시 한번 봐보세요. 182페이지. 182페이지 의의 아까 봤습니다만은 건폐율 또는 용률을 강화 그말 중에 강화했다 중에 펴놓고 밑에다 완화 써서 X체 완화. 완화가 나면 틀리고 뭐다고? 강화.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이제 이 개발 밀도하고 뜻을 알겠죠? 개발 밀도하고 뜻을 정확하게 읽어두시고 머리에다 넣고 의미를 이해해두세요. 개발 밀도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나 바로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다 정한다. 지정하는 이유는 건폐율 강화 적용해서 정한다 이렇게 하시고 이때 이 개발 밀도 가격을 지정하게 될 때에는 지정할 수 있는 기준적이 아까 다섯 가지 했었죠. 바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서 다섯 가지면 지정할 수 있다 그랬어. 도로 서비스니 현지 나가자 차량 통해 지체되는 지역이다든가 도로리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도로에 비해서 20% 이상 미달되는 지역이다든가 향후 2년에 수도에 대한 하수 시설에 대한 그 문제가 좀 문제가 발생한다. 그 지역에서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그 기존의 수도 시설 용량을 초과해서 예상된다. 하수 발생량이 기존의 하수 시설 용량을 초과해서 예상된다. 그리고 향후 2년에 그 지역의 학생 수가 학교 수용 용량을 20% 이상 초과해서 예상된다. 그럴 때 지정해 나갈 수 있는 구역을 무슨 구로 정하느냐? 개발 밀도가 되겠지. 기반시설 부담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서 붙들겠어요. 짝짓기도 중요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세요. 개발 밀도가 이거 봐봐요. 개발 밀도를 지정할 때 이제 지정권자 알아두시고 아까 했어요. 지정권자는 누구만 정할 수 있다? 특화, 특특시장수 그래. 약자로 특화, 특, 특,
시장 이거 암기해야 되지 그죠? 얘네들만 지정한데 이자들 지정할 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적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만 가능해요. 지정 가능 용도적이 지정 가능 지정 가능 용도적은 어디다만 지정할 수 있냐 이것도 아셔야 돼.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만.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다 지정할 때 지정하는 절차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정 절차는 뭔만 반드시 거치면 끝이다. 뭔만. 오, 그래. 심의. 심의. 이때 심의도 중앙도시내입니까? 지방도시내에 있습니까? 여기 봐봐요. 특광, 특특시장수가 지방장이요? 중앙장이요? 지방장이거든. 그쵸? 그래서 지방도시내 심의다. 꼭 아셔야 해. 지방도시내 심의 걸쳐서 지정하고 고시하면 끝이에요. 다른 절차 없다. 심의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지정고시하면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냐? 아까 했어요. 효과. 지정했을 때 효과. 건폐율이 강화된다, 완화된다. 지정, 고시하게 되면, 효과,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강화된다 그랬죠. 건폐율이 강화 적용되는데, 강화 적용되는데요. 특히 이 양자 중 무엇은 그 용도적에 적용되고 있는 것에 50% 강화 전투로 명시적 증거도 있냐? 용적률. 50%까지 강화 적용되는 효과가 있다. 여기까지. 알겠죠? 자, 이제 이 개발 밀덕을 공부했다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봐봐요. 여기는 이제 시내 가지고 이렇게 지정했어. 개발 밀덕이다. 근데 이쪽은요, 바로 시외각지대야. 그래서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땅이 가지고 도로도 엉망이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도로가 쫙 개설되어 있는데 도로 시원하게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은 땅이에요. 시외각지대. 시외각지대. 그래 이 지역의 땅이 뭐 계획관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있는 땅은 개발하기 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이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 건설할 일도 없어요. 자유녹지라든가 계획관직은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때몇 층이야밖에 못 지냐? 4층이야밖에 못 지냐? 법적으로 4층이야밖에. 그래서 아파트라는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 5개층 이상 공동대 아파트라는데 이 지역에 있는 땅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직 이 지역은 바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냥 아직 기반시설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옛날 도로 갖고 여기서 나 홀로 살고 있는 사람 있다든가 그러면 혼자 살고 있는 사람 있다 그러면 그대로 나눠주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외각지대가 갑자기 변화가 발생했어요. 오, 여기 주거적 상업 공업지 있고 여기 자연녹지 계획까지인데 여기에 주택난이 발생했어. 오, 주택을 칠수 있는 땅이 없네요. 그래서 오늘부로 여기 보세요. 자유녹지에 있는 땅을 용도를 변경고시해서 아파트를 질수 있는 땅으로 바꿔줘 버립니다.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서 할수 있거든. 자유녹지역을 오늘부로 제2종 일반 주거지다라고 고시해버렸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아파트 15층 입지를 질수 있는 좋은 땅입니다. 이 땅도 바로 오늘부로 용도를 변경고시해버렸습니다. 제3종 일반 주거지이다. 이렇게 변경 고시하면 어떤 문제가 왔었냐? 이 지역은 갑작스럽게 개발이가 집중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고 아파트 건설에서 너도 나도 막 서로가 경쟁적으로 이 땅을 사들여가지고 나 홀로 아파트 지어가지고 분양해서 팔고 나가버리고 천세대. 또 여기도 아파트 도로 엉망진창인들께 지네들 이익만을 위해서 막 개발했어. 승용차 한두 대 들어갈 정도 엉망인데. 다음에 시에서 계획적으로 말했죠. 이렇게 도를 만들어가지고 딱딱 제거한 게 낫겠어요?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도록 유도한 게 낫겠어요? 아까 무분별하게 개발하게 나눈 게 낫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먼저 기반시설 쫙 깔아놔야 되겠죠? 시에서. 지역의 개발행위가 지금 집중될까 예상된다. 이렇게 용도적 변경이 있게 되면서 개발행위가 집중될 것에 예상돼서 지금 개발수가 폭증하고 있다. 그때는 미리 이 지역 잡아가지고 시에서 미리 딱 객지로 도로 만들어 놓고 공원 만들어놓고 시민들 위해서 또 녹지 공간 완충 녹지 만들어놓고 공원도 만들어놓고 땅속에다 상하수 다 설치해놓고 그다음에 여기 필요하면 학교 초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만들어놓고 이렇게 해야 그다음에
야, 너네들 와서 개발해라. 그렇게 한게 낫겠죠? 이렇게 한게 낫겠죠? 계획적으로. 이런 필요가 있는 책에 따라 지정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기반설 부담기다. 이렇게. 그래서 기반설 부담기란 것은 여기, 자, 들어봅니다. 기반설 부담금 개발 밀도 가격이 이렇게 정됐다면 개발 밀도 가격 안 했다는 절대 중복증에서 나갈 수 없어. 개발 밀도 정됐다면 여기다는 절대 기반설 부담을 정할 수 없고 개발 밀도 가격 예외적이었다만 정할 수 있다. 이게 중에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기반설 부담금이라는 것은 개발 밀도 가격이 정됐다면 이 안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예후 보고 한번. 여러분들 보면서 해야겠어. 책에. 그냥 뭐 하면 안 되니까 시간 없을까요? 185페이지 봐봐요. 185페이지. 기반설 부담금에서 꼭 시험에 한 문제 나오는데 의의 봐봐요. 의의 중요합니다. 의의. 기반설 부담금이란 개발 밀도가 예후적 그따 체크. 그말 아주 중요한 말. 예의적이라는 것은 봐보세요. 이렇게 아까 개발 밀도가 이렇게 정됐다면 이 안에 따라 정할 수 없고 예후적이 애허적에다 처한다 이게 중에. 그래서 이 내용에 근거하여 보세요. 이 개발 밀도 가격하고 기반설 부담금은 같은 장소에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개발 밀도 애허적에다만 정하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양 구역은 절대 중복 정할 수 없다 이거 하셔야 돼요. 알겠죠? 중요한데. 자, 기반설 부담금은 개발 밀도 애허적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이렇게 개발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대학을 포함한다, 제한다. 제. 여기 봐봐. 이 지역이 지금 대학까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초, 중, 고 정도. 대학은 필요 없는 거야, 여기. 중에. 그거 갖고 두번 나왔어요. 그래. 자, 지금 개발 밀도가 예외적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이 지역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용도가 변경되면서 개발이 막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초, 중, 고, 학교, 대학 말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이런 일곱 가지 기반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다. 갑작스럽게 지금 필요하다. 필요한 지역에다 지정을 해 나갈 수 있는 구역을 무엇으로 지정하느냐? 기반설 부담기다. 거기다 체크해요. 일곱 가지를 꼭 암기하세요.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대학을 제한 학교. 폐기물 처리. 그때 폐기물 처리할 때 처리 앞에다가 그거 이번에 하나 개정됐죠. 폐기물 처리 옆에다 및 재활용 시설. 이거 개정됐다고 자료 정리해드렸을 건데 아, 안 받으셨나요? 수정 안 해놨죠. 그거 수정하면 좋을 건데 받아놓기만 하고 어디다 넣어놓으면 의미 없을 건데. 아무튼, 그때그때 제가 지금 수정해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거 봐두세요. 수정. 그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등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다줄 거예요.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기반 설치에 그에 필요한 용기를 확보해서 지정 고시한 지역이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그 정도만 딱 봐두시고, 남은 통과해요. 이제 금방 그거 살펴봤던 것이 아주 중요해요. 됐나요? 자, 다시 한번. 이 기반설 부담구역은 개발 밀도구역 안에 따라 절대 정할 수 없고 예허지역에다만 정한다. 예허지역으로서 지금 갑작스럽게 이렇게 용도적 등이 변경되면서 개발행위가 있을 것 같다. 개발행위를 하여 기반설인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초, 중고라고 하는 학교, 대학은 제하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소 이런 기반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지정하게 되고 지정하게 된 이유는 이 지역에 이런 기반설을 설치에 따른 용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한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런 기반설 부담구역 안에서 이렇게 지정한다. 기반설 부담구역 이렇게 지정할 때 지정권자 누구냐? 지정권자는 저쪽과 똑같아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만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정 가능직잖아요. 지정 가능 지역은 이것은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을 두고 있어요. 야, 여기는 의무로 정해야 된다라는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을 두고 있습니다. 왜 이걸 의무로 정하도록 됐냐? 그 지역을
바로 방참이 안 되고 계획적으로 기반시설 쫙쫙 설치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의무적 지정 대상을 두고 있어요. 의무적 지정 대상은 네 가지로 알아두십시오. 자, 박스 안에 보면 1번, 2번, 기역리은. 3의 기역리은 있잖아요. 그때 3을 지워버리고 기역리은을 지워버리고 기역에다가 3, 리은에다가 4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공부할 때 그렇게 하세요. 복잡하니까 제가 책쓸 때는 그냥 조문대로 써놨는데 여러분 공부할 때는 공부하 이렇게 기역리은을 3, 4로 해요. 그래서 네 가지 여기 있다 이렇게. 이네 가지 여기서 바로 여러 번 시험에 나왔어요. 이것은 기반시설 부담을 꼭 지어야 돼. 그 박스에 보면 그말 나왔어요. 지정해야 한다. 자, 가로를 보면 특강 특특 시장소에다 줄 거, 지정권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다 줄 거예요.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박스에 있죠.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가 의무적이 의무적. 박스에 있잖아요. 박스 위에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래, 1번 보면 여기 보세요. 이 의무적 지정 대상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럴 때 의무적으로 지정해. 이 지역에 지금 바로 개발행위가 집중되겠다. 그 지역의 특성상 지금 갑작스럽게 개발행위가 박스 옆에다 써놔. 박스 옆에다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지역 이렇게 써놔요. 박스 안에 있는 네 가지 지역은요,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지역이다. 그런 지역에다 빨리 지정해버려라. 그래서 계획적으로 기반시설 설치해서 제공하고 우리 민간이 들어와서 개발행위 할때돈 걷어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돈. 자, 그래 집중되는 지역에다 정하는데요. 여기 보세요. 어떠면 이 지역에 개발행위가 집중된다고 볼수 있냐? 여기 보세요. 그동안 여기에 적용되어 왔던 아까 논밭 야산이 있었죠. 그 지역의 모양새가 그동안 바로 여러 가지 개발행위가 바로 엄청 셌었어. 근데 이번에 법령을 개정해서 정리해서 행위제한이 완화 해제된 쪽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행위제한이 완화 해제되면 이 지역의 개발행위가 쉬워서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것이죠. 그때 막 개발행위가 이렇게 집중되는데 그때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이걸 지정해 버려라. 지정해 버려라. 이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하고 안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해 버리면 여기 지정해버리면 이 장소는 또뭐또할수 있냐? 후속적 조치로서 야, 이 구역에서 이렇게 기반시설 체계로 깔아야 되니까 우리의 사적인 개발행위 있잖아요. 건공 터터터물 있죠. 그거 못 받아가게 최장 몇년 동안 막아버릴 수 있냐? 법적으로 5년 동안 막아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도지기는 최장 개발행위 허가를 5년 동안 못 받아 막아버릴 수 있다고 그랬죠. 도지기. 그중에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지역도 있었죠.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하면 그런 후속 조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지역에 법령이 개정되었어. 그래서 정리하면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면 개발에 대해서 막 개발이 이어질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못하게 막기 위해서 이걸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정해야 됩니다. 또 어떨 때도 그 지역에 개발에 집중되다고 쓰냐? 이 지역에 이렇게 용도적인 변경이 돼서 아까 자연녹지 1종으로 계획관리 3종 일반적으로 변경됐다. 여기 봐봐. 이런 용도적에서 이렇게 용도적으로 변경했다. 이것은 정전의 용도적에 비해서 이렇게 변경된 용도적은 행위제한이 완화된 쪽으로 변경된 거예요. 2종, 3종 아파트 팍팍 치신 땅이다. 그래서 용도적 등이 그것 다 체크해요. 변경되거나 해제됨으로써 행위제한이 완화될 때 지정한다, 강화될 때 지정한다. 2번, 완화, 체크하고. 3번, 3번은 수행했죠, 아까. 이 지역의 개발행 허가를 받아갔던 건수가 작년에 재작년에 100개 받아갔는데 작년도 들어와서 계산해보니까 130개 받아갔어. 그러면 정전에 비해서 전년도 비해서 전년도 개발행 허가 건수가 30% 증가했다 보거든. 우리 벌써 몇 번, 수번 증가해도 개발행이 집중적이니까 빨리 증가해 나가냐? 20. 체크. 개발행 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한 적줄 거예요. 또이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뭐 A씨가 있는데 A씨 전체 인구 증가율은 100%, 3% 했는데 이 특정 지역 인구 증가율이 작년도에 20% 됐다. 그러면 그 시의 인구 증가율에서 17% 높다 이렇게 하고 작년도 이 지역의 시 인구 증가율이 3%밖에 안 됐는데 이 특정 지역 인구 증가율이 30% 됐다. 그러면 시 인구 증가율 대비 특정 지역 인구 증가율이 27% 높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 법에서는 인구 증가율이 몇 퍼센트만 높아도 개발행위 집중으로 간주해서 지정을 해야 되냐? 20% 수치 받았어요.
인구 증가율이 그다지 20% 높은 지역. 개발의 허가 건수가 줄 것이고 20% 이상 높은 지역. 20% 이상 증가한 지역. 그래, 이렇게 네 가지를 꼭 받으세요. 따다 여기다 뭘 지었냐? 기반시설 부담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장소를 대상으로서 이자 대칭할 때 지정 절차가 있거든요. 지정할 때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여기다 기반시설 부담기다라고 정할 때는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뭐 거친다고요? 심의. 아까 여기도 심의 거 거쳤죠? 여기도 개발비 따고. 근데 여기는 차이가 있어요. 심의를 거친 건 당연하고, 야, 여기 안에 있는 땅 주인들도 의견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이네들 봐보세요. 여러분 여기 땅 가지고 있어요. 여기 땅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반시설 부담이 지정됐다. 그래서 시에서 기반시설 싹 돈들을 깔아준다. 그럼 어때요? 이때 논밭이 있었다면 여기 땅 잡은 거예요. 갑자기 도로 만들어주고 그러잖아요. 도로비로 편입되면 땅 보상 나오죠. 어떤 이제 건물 맞추면 되잖아요. 상하수 다 기반 깔리니까. 그러면 건물값도 땅값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사람들도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건물을 이제 신축한다. 허가 받아서. 여러분이 여기서 증축한다. 그러면 엄청난 개발 이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땅값도 올라가게 되죠. 이런 것도 막다 만들어졌으니까. 건물값도 올라가. 그래서 우리 민간인들도 이 안에 기반시설 설치할 때 들어간 비용 일부를 부담시켜야 되는데,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 민간에도 이 기반시설, 이 안에 이런 걸 설치할 때, 기반시설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 주로 사용하기 위해서 민간에게도 전체 비용 대비 20%까지 부담을 시키게 돼 있어요. 20%. 이런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우리가 부담한다 해서 용어를 기반시설 부담금 그래. 용어를. 우리 민간도 약20% 부담해야 돼.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 봐보세요. 이 기반시설 부담을 청할 때는 심의 당연히 거쳐야 돼. 지정권자인들이 지방도 심의 꼭 필수로 거치는데 심의를 거치기 전에 주민 의견도 꼭 들어야 돼. 주민 의견. 이게 중요해. 거기 체크해. 근데 이쪽에는 개발 밀도하고 이건 주민 의견을 들으면 난리 나버려. 왜내 땅에다 개발 밀도하고 지나다 보니까 땅값대로 큰데 그래서 여기는 주민 의견 듣지 않지만 개발 밀도를 정할 때는 주민 의견 듣지 않지만 기반시설 부담을 정할 때는 주민 의견 꼭 듣도록 돼 있다. 주민 의견 듣고 지방도시는 심의 거쳐서 지정 고시합니다. 그 내용이 186쪽에 2번 나오지 않습니까? 체크합니다. 주민 의견 들으라 그말 찾고 그 다음에 지방도시 힘을 거쳐라 그말 찾고 고시한다 그 정도 보셔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186페이지 통과하고 187페이지 봐보세요. 187페이지 보면 자 3번이 나오지 않습니까? 3번 중요합니다. 아까 했던 건데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7가지가 있다. 도로 줄 것이고 공원 줄 것이고 녹지 학교. 학교 중 무슨 학교는 제외되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그거에 따라 줄 거예요. 빡 사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대학이라고 써놔. 대학. 대학은 제외된다. 181페이지 꼭 알아주세요. 무엇은 아니다고? 대학. 그다음에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그만만 딱 적게. 폐기물 처리설 아까 뭐라고 그랬나요? 제가 폐기물 처리 및 그따 써 재활용 시설이라고 용어를 바꿨다고 최근에 폐기물 처리 옆에다가 및 재활용 시설, 및 재활용. 일곱 가지 꼭 기억하세요. 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기반시설 부담을 정하게 된 이유는 이 지역에 지금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해서 정했단 말이에요.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해서. 이 지역에 어떻든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해서 정하느냐? 꼭 일곱 가지 기억하셔야 돼.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대학을 포함한 학교다. 대학은 아니다. 대학은 아니야. 그래. 대학까지 꼭 설치를 필요해서 한거 아니에요. 초, 중, 고 정도.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및 재활. 엄청 중요해. 두번 나왔어, 두 번. 그 다음에 이제 가로 4번 보세요. 이렇게 여기다 봐보세요. 이네들이 기반시설 부담금이다라고 정했어. 이렇게 정했다면 여러분 땅 이야기 안 했다 합시다. 내땅 이렇게 있는 밭이 있는데 여기다 기반시설 부담금을 정했다. 그러면 결국 이 계획적으로 기반시설 설치하겠다는 건데 과연 내 땅이 이렇게 있는데 도로가 이렇게 지나갈까 안 지나갈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만약 공원이 맞느냐 이렇게 될까 안 될까 광역이 이렇게 될까 안 될까 이거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기반시설 부담을 이렇게 지정고시 했던 너네들 있잖아. 기반시설만 지정고시하지 말고 지정고시했다면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딱 지정고시했다면 이 안에 있는 친구들이
내 땅에 뭐가 지나갈까 이거 알 수도록 해야 되니까 늦어도 1년 이내에 이런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꼭 수립해서 보여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줘라. 만약 이 1년이란 기간 내에 이거 하지 않았다면 이 구역은 해이든 간주해버리자 읍등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밑에 나옵니다. 4번. 자, 4번 제가 읽고 하면 줄 거. 자, 가로 4번의 둘째 줄. 기반시설 부담구역 증후시부터 1년이 된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를 수립해라. 하지 않으면 1년이 된 날, 다음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증후는 해이든 문다. 자, 가고 넘어가서 이제 188페이지. 이제 만약 이네들이 지정하고 나서 기반시설 설치를 수립하게 된다면 이 기반시설 설치를 수립할 때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 안에 들어갈 기반시설 총액이 얼마인가, 총액도 집어넣고 뭐 1000억이 들어가겠구나. 그리고 이 예산 문제가 수반되니까 올해는 도로 먼저 만들어주고 상하수 먼저 가고 그다음에 나중에 녹지공원 만들고 뭐 공원 만들겠다. 이 설치 순위도 여기다 집어넣어요. 등등등 다 봐서 고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계획도로 여기 시면 시 예산 가지고 쫙 설치해줘요. 설치해줘. 그리고 나서 바로 우리가 이제 민간인이 여름 땅 여기 있다 그러면 가서 건물 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돈좀 내라고 그래요. 그걸 기반설 설치비용이라고. 우리 민간인에게 기반설 설치비용을 부담케 합니다. 부과한단 말이에요. 야, 돈 내라. 이렇게. 그러면 우리 민간인이 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과당할 때 어떤 행위를 할때 여기서 돈을 내야 되냐? 신축과 증축할 때만. 건축물을 새로 신축한다. 건축물을 신축하고 증축할 때만. 건축물을 신축. 그것도 기존 면적을 합해서 200제곱미터,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과 증축할 때만 내게 합니다. 그러면 이 기반시설 설치비용 우리가 낸다. 민간이 낸다. 그때. 일반적으로 시에서 다 하는데 이 장소에서는 우리 민간에도 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간 사업자가 부담할 그 비용은 몇 퍼센트까지 부담케 할수 있냐? 20% 이내. 특광 특특 시장소는 그 자들의 지자체 예산을 감안해서 때로는 25% 이내까지 플러스 가 마이너스 할수 있어. 가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을 내게 할 때게요. 야, 돈 내라. 그러면 내야 되는데 납부 방법이 있어요. 납부 방법은 현금을 원출합니다. 현금. 현금 갖다 내면 되는데, 현금이 없다. 그러면 카드도 받아주네요. 카드도 없다. 그러면, 야, 이 안에 있는 땅 있잖아. 너, 이땅 이렇게 있다면, 이 땅, 원래 A 땅 이렇게 있다 합시다.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여기 도로 부지로 편입된 거 있을 거 아니야. 이거 보상 안 받고, 나 그냥 땅값 안 받고 이걸로 내놓을 테니까 이걸로 처리합시다. 그러면 낼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걸 토지로서 납부다. 이렇게 하는데, 토지로 납부를 허용받을 수가 있어. 이걸 약조로 물납이라 한다 이렇게 하죠. 물납. 물납도 가능하다. 이 정도를 이번 코스에서 받으십시오. 자, 체크하고 쉬었다. 188페이지 기반시설 설치비용에서 1번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란 밑에 쭉 가봐. 신축 증축에다 포인트 잡아. 신축 증축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 그에 필요한 용적 확보에서 부과 충당 금액이다. 그게 중요하고 밑에 쌍가로 1번 부과 대상. 기반시설 부담을 해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에는 밑에 줄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신축 증축을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에만 부과돼서 한다. 오른쪽 넘어오셔서 자 189페이지 통과하고 190페이지 가로 4번 읽어두시오. 아까 했는데 민간개발 사업자 부담률은 원칙 20%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는데 25%까지 가감할 수 있다. 오른쪽 넘어오셔서 바로 192페이지로 갑니다. 192페이지 보면은, 자, 이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 납부에서 납부 문제는 이렇다라고 읽어두신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오른쪽 페이지, 193페이지 납부 방법에서 동그란 1번만 딱 봐두세요. 1번. 중요해. 자, 현금 동그라미 카드 두개다 받아주고 토지로 납부도 받아줄 수가 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물납이라 한다. 여기까지를 받으시면 훌륭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죠.